대단한 이름을 결치는 시간 특선 라이브. 유후! 자, 오늘은 싱어송라이터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음악을 참 잘하는 두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외모도 참 잘생기고 노래만 잘해도 되는 노래도 잘하고 다 네 같은 사람이 왔어. 훈훈하고 매력 넘치지. 오빠를 잘 봤지. 그냥 막 광채가 흘러넘치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홍대광 이승윤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잘생긴 순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미룬다. 그냥 네가 먼저 해. 안녕하세요, 황철입니다. 예예, 도영 씨부터.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아, 네. 얼마 전에 눈빛이라는 노래 발매하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강성대왕입니다. 야호. 강대광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꿈의 거처라는 앨범으로 찾아뵙게 된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건 처음인가요? 네, 네네. 처음입니다. 처음 만나는 겁니까? 네네. 오늘? 야, 그럼 홍대광 씨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승윤 씨 나오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잘 봤죠. 오디션 프로그램 원래 잘 안 챙겨 보는데 다 챙겨 봤어요 그때. 와,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신이시잖아요 원래. 맞죠. 네, 선배죠, 선배. 선배님이시죠. 네, 선배님이시. 근데 오늘 밖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둘이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 뭐 어떤 걸까요? 일단 좀 늦은 나이에 오디션을 데뷔한 것도 비슷하고. 네. 홍대광 씨 몇 살 때 데뷔했죠? 29살. 좀 그래도 네, 좀 데뷔했었어요. 네. 음악은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긴 했죠. 네. 근데 데뷔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된 거니까. 뭔가 늦게 데뷔했던 것도 비슷하고. 홍대광 씨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승윤 씨는? 아, 그럼요. 저도 그때 슈스케 4. 네. 보시면서 좀 어땠어요, 홍대광 씨랑 뮤지션에 대해서? 그때 뭐라 그러죠? 기타와. 보컬 붐 중에 주역 중에 하나여가지고 제가 안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승윤 씨도 기타 하면서 보컬 하시니까 기타하면서. 이거 공통점이 있네요. 그러네. 또 뭐 있어요 공통점? 그리고 홍대 쪽에서 살았던 것도 네, 공통점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주거 지역이 비슷했습니다. 주거 지역이. 예, 네. 공통점이 많네요. 공통점이 너무 많은데. 관심 하나 더 찾았다. 그러니까. 괜히 홍대광 씨가 아니거든요. 껴 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아, 근데 저 지금 좀 얘기하는데 약간 심장 떨리는 게. 왜요? 이승윤 씨 얘기할 때마다 앞에서 방청객분이 이렇게 막 가슴에 두 손 이렇게 꼭 모으시고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저기 지금 뭔가 말 잘못하면 큰일 날까 봐. 떡 드시고 은치서 그런 게 언제 가슴이 뜁니다. 은치 갖고 지금. 예, 이분들이 이승윤 씨 완전 팬이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한 시간이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이승윤 말 좀 해주세요. 예, 알았어요. 네, 네,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삐졌어. 가슴에서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홍대광 씨 신곡부터 홍보하시죠. 아, 네네. 아, 눈빛이라는 노래를 발매했는데요. 겨울에 정말 예쁘게 겨울을 잘 추억하고 회상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게 된 곡이고요. 역시 직접 만드신 곡이죠. 네네. 이렇게 내가 쳐다보는 눛빛이 아니라 스노우 빛. 네, 스노우라이트. 스노우라이트. 아, 그 눈빛이에요. 네, 네, 네. 아, 그렇구나. 진짜 겨울에 예쁘다. 되게 진작에 좀 더 빨리 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게요. 조금 늦게 났어요. 아, 좀 남았어요, 아직 그래도. 이게 사실은 콘서트 하면서 그냥 콘서트 선물 영으로 만들었는데. 아. 네.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 네, 저희 이사님이 또 좋게 들으시고. 그냥 냅시다. 이렇게 된 거구나. 네, 네. 이벤트로 콘서트 때 보여드렸는데 음원으로 나오게 됐구나. 그렇지. 네네. 워낙에 좋았으니까 노래가. 네, 그렇게 발매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콘서트 때 성공을 했었네요 진짜로. 네네, 성공개로 그때 먼저. 조그만 소극장 느낌이니까 그럼 먼저 라이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너무 좋죠. 예예. 참고로 이 노래 감상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뭔가 여러분들의 그 행복했던 그 눈 오는 날의 기억들을 떠올리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있어. 나도 있어. 눈 왔을 때 좋은 기억 있어 나. 나 우리 아들에서. 아, 우리 아들 제가 눈사람을 처음 만들어줬을 때 아들이 네. 되게 행복해하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나 어릴 때 그 개 키우던 개들이 막 눈 위에 막 뛰어든 거. 애들은 진짜 신나지. 그만 먹지 마. 먹지 마, 먹는 거 아니다. 와, 개 추억이네요. 승윤 씨, 예, 눈빛 이제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것처럼 순수하게 하나같이 덮게 내 맘은 너에게 닿는다 사랑이라고 포근하게 널 지켜주려 해 시린 겨울은 슬프지만 참 아름다워 순수했던 너의 모습처럼 음성이에요. 눈 와. 진짜 군더더기 하얗고 깔끔한 순수하고 어. 감사합니다. 너무 야. 추억이다. 그냥 막 추억 그 눈 오던 그 장면이 감성 돋는. 네. 근데 여기서 와 박성수님은 이런 추억이 떠오르셨어요. 눈에 대한 우와 맞아요. 하얀 눈 가득 쌓인 연병장을 끝도 없이 쓸어뜨렸죠. 그게 아닌데 남자분들 페퍼스로 아마 이거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 훈련소 때 막 30년 만에 폭설이 와가지고 막 몇 줄을 눈을 막 퍼나고. 예. 아, 제가 의도한 감성과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사람마다 이제 눈빛. 예예. 예. 예. 있으니까. 김은정님께서 이해 안 오래 하시니까 완전 멋있으시다. 노래할 때 안 멋있었나 봐. 노래 안 할 때는 안 멋있었나? 예. 김수련 씨, 797 카페랑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네요. 카페 계신 분들이 와플 드시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행복하실 듯합니다. 대강둥절. 예, 저희가 지금 그 자매 결혼을 맺고 있는 카페가 있어요. 아, 구미에 797 저수지 앞에 있는 카페인데
하루에 한두 팀 정도밖에 안 와서 네. 우리 자꾸 얘기를 해드려요. 좀 많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방청객으로 왔던 분인데 하루에 한 잘 되면 두 팀, 안 되면 아예 안 오고 막 이런 팀이어갖고. 아이고. 예. 거기에서 흘러나왔으면 좋은 네. 노래라 이런 이제. 딱 어울리네요. 예. 자 이승윤 씨의 신곡 또 홍보하시죠. 네. 예. 네. 저는 꿈에 거쳐라는 앨범으로 돌아왔고요. 이 노래는 제 생각에 아마 구미에 있는 797 카페에서 들으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죠. 하면서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그렇죠. 네, 예예. 한번 그제 우리 카페 사장님이 다운받아 놓습니다. 리스트에 넣을 그렇죠. 거예요 분명히. 네. 와 어떤 곡이에요? 꿈에 거쳐는. 꿈을 꾼다라고 저희가 이제 보통 말하고 다니는데. 꿈을 꾼다. 근데 꿈을 왜 꿀까? 왜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노래고요. 그래서 꿈을 왜 꾸지? 그거는 근데 사실 되게 보잘것없는 마음이잖아요. 꿈을 꾼다라고 얘기할 때 남한테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 약간 내 꿈은 이거야라고 남한테 거창하게 말할 때도 있지만 사실 혼자 알고 있을 때는 민망하죠. 별거 아닌 민망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들에 관한 곡입니다. 꿈의 거처구나. 네 맞습니다. 꿈에 너 어디서 사세요? 그러니까 그 꿈이 살고 있는 곳 뭐 이런 느낌. 네. 네. 꿈 해몽곡. 아 꿈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안 해. 예, 자 라이브로 그러면 노래하시죠. 예. 아 궁금해. 꿈에 거쳐. 꿈에 거쳐. 꿈에 거쳐. 그런 곡들 있잖아요. 딱 제목만 봐도 되게 궁금해지는 곡. 그렇지, 그렇지. 아 이런 곡이 그래요. 이승윤 씨 노래들이 약간 좀 그런 제목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오묘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제목만으로도 무슨 생각으로 썼어요. 홍대호 씨 곡도 그래요. 눈빛. 아 감사합니다. 잘 봐. 꿈에 거쳐.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내게 멀쩡한 나침반이 없어 따라가봐도 북극성은 없어 어디쯤인지 대체 알 수가 없어 미안한 것은 이젠 걱정이 없어 바늘 끝엔 항상 네가 있어 있어 이제 와 영원의 방황 같은 건 됐어 됐어 멀쩡한 진리들이 없어 따라가봐도 삶은 거기 없어 박제된 정답 중 살아있는 건 없어 미안한 것은 이젠 상관이 없어 울음 끝엔 항상 네가 있어 있어 삶을 코너에게 바치는 건 이젠 됐어 됐어
이제 또 있어 그래 또 있어 잃지 않아 길 같은 곳 아니 이또 이젠 상관없어 결국엔 내 꿈에 그쳐 나는 꿈에 거쳐. 약간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노래가. 네, 몽환적이네요. 약간 몽환적인 네. 느낌이 있어요. 하이라이트... 약간 눈이 살짝 개슴치에 감기면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침에 들으면 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치. 네, 햇빛 쫙 들어올 때 아침에 딱 들으면 노래 좋네요. 꿈이야 뭐야? 감사합니다. 꽤나 지금. 대광 씨 어떠세요 노래? 팝 같았어요. 팝. 그치. 맞아 팝 같아. 팝 같아. 멋있네요. 약간 콜드플레이 같은.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이러는 거지? 막 추울 때 노는 형들이 있어요. 콜드플레이. 예. 사실 이런 노래가 진짜 소화하기 좀 어렵거든요. 어렵죠. 아 그렇지. 네, 근데 그렇지. 참 막깔스럽게 너무. 음악적인 어떤 그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네. 5285님 와 카페 797 앞에 있는 저수지에서 유유히 거기서 유유히 유영하는 느낌이 들고 유유히 수영하는 그 느낌. 거기에 797 앞에 저수지에 안개가 네. 쫙 깔렸을 때 그때 싹 나오면 어울릴 것 같아. 예. 카페 797 어떻게 생긴 거지? 나중에 들어봐야겠다. 자, 한번 가보고 싶죠? 너무 궁금한데. 예. 박가인님께서 저 청년 노래 잘하네. 아근지 씨 저 몸집 봐요 미침. 3974님께서 승윤 오빠 손 묶어두고 노래 시켜보고 싶어요. 커커커커커커. 손 묶어놓으면 노래 할 수 있죠, 그래도. 아, 할 수는 있죠. 근데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어색하죠. 아 네, 맞아. 네. 박정현 씨도 그래요. 박정현 가수들 다 쪼가 있거든요. 쪼가 있어. 네. 자, 벌써 3부가 끝이 나고 저희는 좀 이따 이제 4부 올 텐데 광고를 듣고 와서 4부에서 벌진 라이브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예, 4부로 넘어가서 목격담들 질문들도 많이 올려주세요. 저희 미리 넘어가 있겠습니다.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로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로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걸트쇼 4부에 물려갑니다. 홍대강 이승윤 씨와 함께 4부에 네. 문을 열었습니다. 네. 지금 네. 박진지 씨께서 이승윤 님 집돌이라 목격담 업기로 유명하대요. 제발 밖에 좀 돌아다녀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와, 하는 겁니까 지금? 집에만 있어요, 거의? 어디 안 가요? 거의 한 1, 2년 동안은 집 작업실 공연 이렇게만 살았습니다. 와, 왜요? 나랑 비슷한데요?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아 음악 말고는 네. 그렇죠. 이제 좀 찾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걸로 취미도 없어요 그러면? 취미를 요즘에 이제 축구 게임을 해보려고 그것도 집에서 그냥 하면 됩니다 피파 피파 아, 집에서 하고 있죠 나가서 밖에서 피파, 네 피파 운동하는 건 나가서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운동도 집에서 합니다 아 집에서 네. 홈트로? 네네 집에서 다 근데 진짜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잘 안 드시는 건지 아 반반인 것 같습니다 잘 아, 관리도 조금씩만 먹고 운동 깨작하고 밥도 깨작 깨작되고
안 깨작깨작 전문가예요. 네. 이게 저처럼 운동 많이 하면은 왕 먹게 되거든요. 왕 이렇게 배고파요. 근데 피부 색깔로 봤을 때는 홍대광 씨가 집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안 돼. 왜 이렇게 탔어요 지금? 집에 썬텐 기계가 있는 거지. 예, 예, 원래 까마신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여기 모태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좀 돌아다녀서 까면. 우리 좀 하얀 편입니다. 와. 홍대광 씨는 좀 돌아다니는 편이죠? 아니요, 저도 근데 집에 있어? 네, 집에 있는 거 좋아해요. 맞아, 대광 씨 아까 집에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여기 나와주셔서 어떻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승희 씨 혹시 지상에 계세요? 지하에 계세요? 지상에. 아, 전 지하에 있어가지고. 아우. 그래서 좀 하얀가 보다. 그래서 하얀. 작업실이 지하에. 작업실은 지하에 있습니다. 홍대광 씨 멀리서 보면 성시경 같다는 문자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안경도 쓰시고 목소리도 좀 이렇게 한 느낌이 노래 부르는 목소리도 좀 나긋하고. 아이고. 차분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 근데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처음 네. 들어봤다고요? 닮은 꼴로는 좀 처음 들어본.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도 이석훈 씨. 아, 석훈 씨. 그런 느낌. 이게 사실 제가 인정하는 건 아닌데 그쪽이 더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 지금 PD님께서 지금 죄송합니다. 김동완 매니저 닮았다. 제 매니저 중에 김동완 군이 있거든요. 잠깐만 좀 들어와 보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만. 그런 거? 이 친구도 음원을 냈어요, 근데. 그래서 음원. 아이고. 음원 두 개를 냈습니다. 진짜 닮았다. 있어. 알겠죠. 승현 씨, 일로 옆에 한번 와봐요. 우와. 예. 예. 나 무슨 말하는지 알 것 같아. 친구도 앨범을 음원을 두 개나 내갖고 예. 느낌 있죠, 그죠? 무슨 말하는지 알 것 같아. 신인 가수예요. 저 친구도 너목보 출신이에요. 너목보 나왔었죠. 너목보 시즌 2에서 최종 실력자까지 갔던 친구예요. 음원을 두 개나 낸 친구인데 빨리 잘 되면 예 제가 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홍대광 씨 요즘 비주얼에도 신경 쓴다면서 작업실에 헬스장을 만들었어요? 오? 아, 네네. 작업실에. 거기 기구들 갖다 놓고? 예, 홈트도 유행하지만 이렇게 작업실에다 만들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야, 진짜 어디 안 나갈 작정을 했구나. 보통 이 헬스장 가는 이유는 분위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진짜 집에, 예, 집에 진짜 집돌이신가 봐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헬스를 좋아한다기보다는 헬스장을 그래도 꾸준히 갔는데 헬스장 가면 분빌 때 하고 싶은 운동도 못 하고 막 기구를 눈치도 보이고 막 그래서 그냥 아 이 돈 한 1, 2년 모으면 차리는 거랑 비슷하겠다 해서 그냥 사가지고. 이야. 아니 운동을 매일 하시는 분이기도 이분이 집에다 차려놓을 정도면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옷 그 빨래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다가 한 달 정도 하다가 안 하게 돼요. 보통 런닝머신들 그렇게 해서 많이 쓰잖아요. 수거 그러니까. 걸어놓고. 말도 안 되는 문자가 하나 왔네요. 신동명 씨. 근데요 홍대광 씨 자꾸 송대관이라고 들려요. 홍대광. 이제 발음을 똑바로 해달라고. 홍대광. 귀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홍대광. 네, 진짜. 자, 0414님, 승윤님 이번 서울 콘서트 예매하려고 접속했는데 대기가 5,000번대예요. 결국 예매는 못했어요. 5,000번? 아, 벌써 그냥 예매 매진이 된 거네요. 아, 서울 콘서트는 매진이 됐고요. 예. 와. 3분 만에 전성 매진이 돼요. 야, 전국 모든 공연이 3분 만에 매진 됐다는데? 아, 이거는 약간 과장 광고고요. 언론 플레이고요. 아, 그래요? 그 3분 만에 매진된 화면을 봤고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많이 빠지더라고. 아, 표가 빠져. 3분 만에 매진된 화면을 보았다. 근데 지금 밖에서 매니저님이 전국 거 다 매진이 됐다는데요, 지금. 아, 그 다 언론 플레이입니다. 아니, 매니저님이 맞다고 하는데. 뭐가 진실입니까? 제가 보면 자리 많아요. 여러분 보러 와 주세요. 네. 아. 이게 취소표가 나중에 공연 있으니까. 당일 때쯤 되면 취소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예. 좋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좀 뭐 어떤 뭐 혼자서만 다 하는 공연입니까? 아니면 게스트가 있습니까? 뭐 아, 혼자서 하는데요. 이번 2집 앨범 위주로 하고 네. 다른 곡들도 하는데 이번에는 좀 시각적인 거를 한번 시각적으로 춤을 춥니까? 아, 그런 건 아닌데. 아, 저 춤은 항상 추고 있긴. 아, 춤을 네. 잘 추시잖아요. 워낙에 또 이렇게 느끼면서 느낌 본인의 어떤 그 필을 그대로 그냥 좀 시각적인 걸 한번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각적인 거 궁금하다. 2146님께서 이승윤 누구 너무 신나서 꼭 컬투쇼에서 함께 듣고 싶어요. 하트 하트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 오늘 또 라이브를 불러 주실 곡이 바로 누구예요. 네. 이 노래. 누구. 그럼 이거 먼저 지금 듣고 일단 얘기를 나눠 볼까요? 예. 누구. 누구. 승윤이.
누구누구누구. 자, 어떤 곡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승윤 씨. 아, 네. 누구누구누구라는 곡은요. 아, 그 누가 이 세대를 완성하는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누가 이 세대를 제가 완성한다고? 요즘에 가사 설명을 너무 못하겠어요. 너무 거창해가지고. 네, 아니, 생각이 되게 많은가 봐요. 큰가 봐, 네. 생각이 막. 네, 너무 거창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빈정거리는 쪽의 가사입니다. 빈정거려요? 네. 누가 세대를 완성하느냐 약간 이런 쪽의 노래입니다. 누가 완성하지 근데? 누가 완성하지? 내가. 내가 완성하는 생각하고 자존감이 있게 그냥 내가. 사는 거지 뭐. 그렇죠. 야, 박수 청해드리겠습니다. 누구누구누구. 누구누구누구. 창공을 가를 때 시궁창을 구르고 공성전을 치를 때 성공적인 삽질을 해. 큰 눈을 탈 때 두근거림을 잃었고 곡상을 위로할 때 쌍공을 발 아래듯 척도가 이렇게 낮다는데 이해하는 척도 너무나도 잘하지. 꿀 찾기로 파고파다 보면은 숨은 그림 찾기를 할 거라고 말하지. 자동은 떠들기만 하는데 근데 차를 다 인스타라지. 꿀 찾기로 파고파다 보면 숨은 그림 찾기를 할 거라고 말하지. 실상을 감출 때 상실을 붙잡고 심상의식가 될 때 상심의 가시에 찔려 성의 군자가 될 때 작은 인성에 못 박혀 누군가가 될 때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척도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해하는 척도 너무나도 잘하지. 꿀 찾기로 파고파다 보면은 숨은 그림 찾기를 할 거라고 말하지. 자동이 떠들기만 하는데 그때 풀린 차돌 다음 스카라지. 꿀 찾기로 파고파다 보면 숨은 그림 찾기를 할 거라고 말하지. 갔을 때로 완성해 누가 누가 네가 네가 돼 세이가 될 때 우리 세대가 네가 돼 아무리 떠들어봤자 미야 미야 미약하지 너가 들을 땐 그저 척도가 이렇게 낮다는데 이해하는 척도 너무나도 잘하지. 꿈을 찾기로 파고 팔아보면 숨은 그림 찾기를 할 거라고 말하지. 자 돈을 떠들기만 하는데 차돌 다음 스카라지. 꿀 찾기로 파고파다 보면 숨은 그림 찾기를 할 거라고 말하지. 쨍하고 했던다. 거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 너무 신나갖고. 예. 너무 신나갖고. 이은희님께서 4번에 3박자 지휘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행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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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야. 4박자 노래인데 어떻게 4번에 3박자를 이렇게 지휘하지? 장혜진 씨, 비트가 엄청 빠르네요. 이 노래 40대는 못 부르겠는데요. 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충분하죠. 가사가 심오해요. 가사를 조금만 좀 읊어주시면 안 돼요? 아, 그 척도가 이렇게나 다른데 이해하는 척도 너무나도 잘하지. 이해하는 척도 잘하지. 척도가 이렇게 다른데? 가사를 이제 제가 다 이렇게 뒤바꿔서 써놨거든요. 그래서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서로 이해하는 척을 하면서 산다. 약간 이런 내용인데 이런 설명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가사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아무튼 보면 이해가 되네요. 네. 가사지를 저한테 그걸 들고 다니신다고요? 예, 예. 아, 누군가 창공을 가를 때 누군 누군 시궁창을 구르고 그런 거야. 누군 공성전을 치를 때 누군 누군 성공적인 삽질을 해.
서로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누군 근두운을 탈 때 누군 누군 두근거림을 잃었고 누군 공상을 위로할 때 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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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을 바라래도. 아, 거꾸로 다 뒤집어놨네요. 이렇게. 야 그러네. 이야, 가사를 아주 그냥 심어 쓰셨어. 감사합니다. 예. 멋있다. 약간 철학적인 느낌 좀 있는 거. 그러니까. 어. 약간 철학을 전공하셨네. 네, 전공을 하긴 했습니다. 난 모르고 그냥 던져본 말인데. 그 약간 얘기했는데 갑자기 진짜였어. 어이, 아 진짜로. 네, 전공을 하긴 했어. 관심이 좀 있구나 그 쪽에. 와, 심오하네요 가사가. 소크라테스. 아 근데 이 라인 맞춘 것도 너무 멋있긴 한데 저는 한편으로 이거 어떻게 다 외워서 부르지? 아 그래서 방금 진짜 엄청 바들바들 떨면서 했어요. 아 떨었어요? 사실 이제 제 공연에서는 좀 틀려도 상관없는데 생방송이고 뭐 이러니까 이럴 때는 안 되니까. 아 그래 우리 자꾸 손을 올리길래 여기 가사가 써있나 생각했어. 여기 이렇게 여기 다 적어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 가사... 이번에 12곡을 냈는데 아직 다 못 외웠어요. 아 그러면 그래서 외우고 있습니다. 네. 양이 많으니까. 네. 맞아. 9675님 어렸을 때 한 동네 살며 참 재밌게 놀았던 가수로서 멋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 놀았는데 가수로서 멋진 모습을 보니까 반갑네요. 날 기억할지 모르겠어. 이승윤 화이팅. 내 친구 박진호야. 아니 매일 저랑 같이 학교에 갔던 친구거든요 박진호. 기억하네요. 네, 정육점을 하셨고 부모님께서 진호야 잘 살고 있니? 와. 얼마 만에 지금 연락이 되는 겁니까? 중학교 이후로는 안 중학교 아니, 이후로? 지금 20년 정도 된 거죠. 야 매일 같이 놀았던 친구니까. 네 맞아요. 진호야 반갑다. 야 친구한테 선물. 자 친구한테 선물을 써야 됩니다. 선물 뭐예요? 자 뭘 샀습니까? 아 진호야 삼색 볼펜. 하나, 20년 만에 하나만 더 하나만. 자, 야 보지 말고 뽑아야 돼. 자 삼색 볼펜 하나 나왔습니다. 볼펜에다 하나 더. 자 진호야 베개. 베개. 잘 자요. 네. 잘 자라 진호야. 진호야 진짜 반갑다. 어떻게 된 일이냐. 와요. 와. 이 컬투쇼가 뭐 저 찾고 싶은 사람 다 찾을 수가 있네요. 그러네요. 똥꼬. 아 이런 거 똥손이에요. 아니 홍대광 씨가 게임을 그렇게 잘한다는 지금 소문이에요. 아 그 오버워치가 처음 그 첫 게임이라면서 인생. 네네. 근데 그거를 금방 상위 3% 안에 들었대요. 첫 게임인데? 그랜드 마스터 아닙니까 금화? 네네. 금화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 이거 막 그거 아니에요? 막 그 캐릭터별로 막 능력 다르고. 네네네. 우리 아들이 이거 지금 프로 게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 네. 지금 2가 나왔잖아요. 네네 맞아요. 2는 하세요? 아 2는 안 하고 있어요. 2가 훨씬 더 재밌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게임 안 해요? 그럼? 요즘은 이제 롤을 하다가 요즘에 진짜 게임을 좀 안 하는. 롤도 한 지 1년 만에 골드 등급으로 올라갔대요. 에? 와. 난 가르쳐줘도 못 하겠던데 그거 헷갈려가지고. 아 게임에 참 그러네요. 와, 게임 좋아해가지고. 네. 골드 등급이면은 엄청 높은 거죠? 아니요. 딱 중간? 중간이요? 네네. 왜 1년 만에 뭐. 그럼 막 진짜 잘하나 보다. 프로 게이머가 될라도 될 수 있었겠다. 아유 그 세계는 네, 일단 전 나이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잘해도 그렇긴 하고 해야. 싶어도 예, 예. 17살에 데뷔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맞아 그렇죠. 예. 은퇴를 23살 4살에 해요. 프로게이머 되게 예. 그래서 그때 해도 뭘 해도 되겠다 생각하고 시켰어요 저는. 그렇죠. 사실 제가 그 게임 시작한 게 그 코로나 때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아 그럴 때 네. 하게 된 거구나. 그렇게 이제 그냥 e스포츠로 우리가 그 같이 음악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하다가 보니까 거거든.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이승윤 씨도 혹시 게임 저는 게임 캔디 크러쉬 하거든요. 아 뭐 아 맞추면 다 깨지는 거. 네. 딜리셔스. 딜리셔스. 그거구나. 1,100 단까지 갔다가 우와. 야. 그 오류가 나 가지고 리셋됐어요. 저장을 안 해놔가지고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허무하겠다. 저랑 똑같네. 아 진짜? 이게 비행기 탈 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맞아요, 하고 네. 있다가 하고 있다가 다 날아가 버렸어. 다시 해야 되잖아요. 아우 안 했죠. 아. 홍대광 씨 공연장 목격담입니다. 네. 자 8827 홍대광님 몇 년 전 야외 페스티벌에서 뵀는데 비가 엄청 오는 난지도 공연장에서 오셔서 마지막 곡으로 답이 없었어를 불러주셨어요.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이런 비는 답이 없다 집에 가자 하고 집에 일찍 갔습니다. 대강님 목소리 덕분에 아쉽지만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이번 신곡 눈빛도 너무 좋네요 하셨네요. 아 네네 여긴 아실 거예요. 비가 네네네. 많이 왔으면 비가 많이 왔고 맞아요. 아 원래 제가 했던 시간대가 이렇게 집에 갈 시간대가 아니었거든요. 아 네, 그래도 조금 이제 초저녁
내일 무렵쯤이어가지고 쏟아지니까 가는 거야 사람들이. 네. 노래 부르는데 가는 거예요? 그 답이 없다라는 노래 그거 부르고 야, 진짜 그 답이 없다 오늘 예 아우 와 이로 갑니다. 야. 그러니까 김도영 씨는 홍대왕님 797 카페 응원송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네요. 잘 됐으면 좋겠다. 어 지금 이 노래 해주실래요? 아 가능합니다. 야 앞에다 797 좀 붙여주실 수 있어요? 한 번만 붙여줘요. 797 예 797 잘 돼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따 노래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어 가능할까요? 예 네. 괜찮으시면 하시고 무리가 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 아니 이렇게까지 797을 아니 797 도대체 뭐 이렇게 아니 그 제발 잘 되라 잘 돼 제발. 사람이 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 지금 어? 797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하루에 한 테이블 두 테이블 온다는데 컬투쇼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노래 너에게만 부를 노래 너만 상상하며 만든 노래 너를 떠올리며 나 망설임도 없이 쭉 써내려간 노래야 이 노래 듣는 너의 마음이 마냥 기쁨만이기를 바래 지극히 순수한 행복이기를 바래 지금부터 797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 서로 위로가 필요할 때면 잔잔한 노래가 되어주는 연인들처럼 혼자 이젠 안녕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거야 조금은 놀랍겠지만 갑자기라 뜬금없겠지만 열 번 스무 번을 고민해봐도 고백하는 게 답인 거야 Girl do you know this song is only for you 그래 이 노래 너의 노래야 정말 열심히 쓴 널 위한 세레나데 잘 들어봐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뤄지면 정말 좋겠다 서로 위로가 필요할 때면 잔잔한 노래가 되어주는 연인들처럼 혼자 이젠 안녕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거야 차오르는 기분이 좋아 그래 나는 정말 네가 좋아 어젯밤 꿈처럼 너와 단둘이 손을 잡고 걸으면 딴따단 딴딴따란 불음길을 걸으면 좋겠다 나 널 좋아해 같이 살아 해보자 나와 함께 걷는 거야 또 뛰는 거야 그것보다 좋은 건 없을 걸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뤄지면 정말 좋겠다 서로 위로가 필요할 때면 잔잔한 노래가 되어주는 연인들처럼
밖에서 참 총각 어쩜 목소리가 그래요. 아주 달달하다 못해 녹 없어지니. 아니 이 노래는 팀으로 불러야 될 노래 아니에요? 혼자 어떻게 숨 쉴 구간이 없어 내가 보기에. 와, 한 번 쉬고 쭉 가고 한 번 쉬고 유산소. 유산소 노래 유산소 노래. 유산소. 진짜 김명지 씨 목소리가 감미로 들어봤는데 눈빛 어쩔 웃지 마세요 심쿵했습니다. 이종빈님께서 아 그래서 노래 이어 부르기 하신 대구분 797 카페 아직 안 도착했을까 궁금. 아 아까 출발하신다 그랬는데 3시 18분에 온 문자입니다. 0810님 지금 도착했습니다. 펄투팬 두 팀이 더 계신데요. 다 우리가 보낸 거야. 지금 세 팀인가 보다. 네 지금 여기 사진이야 사진. 나 걸투에서 보낸 거예요. 저 외딴 카페 저희가 보낸 팀이 세 팀이 있습니다. 오늘 총 다섯 팀이 오셨다. 야 최고 매출이야. 이야. 아, 최고 7 잘 됐으면 좋겠다. 최고 7 아 웃긴다 진짜. 빰빰빰. 빵파리를 올리고 있어. 아 오늘 두 분이 곧 공부하러 오셨는데 칠구칠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죄송합니다. 아 정말. 아 박수경 씨 예전에 썸남한테 잘 됐으면 좋겠다를 불러줬대요. 같이 있는데 근데 썸남이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썸은 저만 탔나 봐요 하셨네요.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Here we go. Here we go. 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두 분 좀 인사 좀 해주시고 앞으로 활동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홍대광 씨부터. 아 네. 올해 제가 10주년이거든요. 아~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데뷔하고 10년이 됐는데 올해 재밌는 것들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활동할 예정이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콘서트 하시면 또 한번 나와주시고 예, 예. 예, 계획하고 계신 거. 야, 승현 씨도. 예. 네, 저도 이렇게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전국 투어까지 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응원도 두 분 다 대박 나시고요. 우리 황치열 요리디도 고생해 버렸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무엇보다 오늘 다섯 팀이 갔다는 그 칠구칠 카페 소식에 DJ로서 많이 행복하고요. 올라갔습니다. 매출이 올라갔어요. 예, 예. 정말 가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코치를 사랑해 주신 분들 대한민국 정치를 1위를 다시 탈환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세요. 땡큐! 수고하세요. 에러.